인구 50만의 노원구민들은 강남과 성수, 광화문 등의 서울 주요 일자리로 매일 지옥철에 시달리며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파트인 노원구의 특성상 인구 밀도가 높아 밀집된 50만 인구를 감당할 만한 일자리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원 인구는 서울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지만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급 부족을 제외하면 학군과 준수한 인프라를 갖춘 노원구는 다양한 개발 및 일자리 공급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원은 창동과 함께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의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 개발 계획이 추진될 지역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노원구의 개발 호재를 통해 노원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창동 서울아레나.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서울아레나는 서울 동북권 부도심 개발지인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위치합니다. 최근 카카오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계열사 서울아레나에 360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는 연면적 11만 9천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최대 2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과 2천 녀석 규모의 영화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아레나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과 부대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자리 공급도 기대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노원 바이오클러스터. 중랑천을 중심으로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의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노원구는 바이오 산업에 관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노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개발 사업은 노원구가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최대 개발 사업 중 하나로 광운대역 세권 개발과 함께 노원구 최대 개발 사업입니다. 노원구는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TF팀을 구성해 메디컬 단지 구상 단계에서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창동과 노원역 일대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 특화구역으로 개발 중이고 GTX 신호선을 통해 강남으로의 접근성까지 개선돼 자체 고소득 일자리와 강남 직주근 접선까지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관련 기업과 연구소, 호텔 등이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8만여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릉역세권 개발. 2019년 11월 공릉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아이파크 해체 작업을 시작하며 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릉역세권 개발 사업은 공릉역 주변 대지면적 6,800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주택 및 공공업무 문화 관광 기능이 복합된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용적률 599.9%를 적용하여 지하 6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총 2개 동으로 공공임대 42세대를 포함하여 39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됩니다. 공릉역세권 개발 사업은 주민센터, 방과 후 돌봄 교육을 위한 키움센터와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의 성격과 혼합된 프로젝트입니다. 공릉동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등의 업무시설 공급을 통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한전연수원 부지 개발. 카이스트는 공릉동 원자력병원과 통합을 통해 의과학대학원을 2026년 과학기술이 전원으로 전환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릉동 한전연수원은 서울테크노파크와 관련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유치하여 한전인재개발원 이전 후 창동차량기지 일대 내 추진 중인 서울노원 바이오의료단지의 배후단지로 확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기술단지 조성으로 서울 동북부 지역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전철 동북선. 노원구의 교통개선 사업인 동북선은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총 13.4구간의 16개 정거장으로 2023년 1월 기준 공정률은 15%대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북선은 현대로템 제작의 무인자동운전 차량이 운행할 예정이며 1량 1편성으로 설계되며 운행 최고속도 70km, 172명 정원입니다. 7호선에 집중된 출퇴근 인구를 분산하여 혼잡도를 다수 낮춰주며 홍릉, 고려대역 등 대규모 바이오 일자리가 공급되는 지역으로 1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광운대역 세권 개발. 노원구 월계동의 광운대역 세권 개발 사업은 광운대역 내 물류부지 약 15만 제곱미터의 상업 및 주거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했는데 민간 사업자 공모가 두 번이나 유찰되고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도 물류기지 내 노조의 점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022년 물류부지 내에 있는 시멘트 저장시설인 사일로가 모두 해체되면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구역에는 호텔과 업무시설 등을 갖춘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과 실내 수영장, 문화체육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서울 동북부 최대의 개발 사업이자 노원구 최대 일자리 공급 및 지역개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7만 세대 재건축. 2023년 기준 노원구의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는 55개 단지, 7만 4천여 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데요.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지난 10년간 신도시로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2023년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노원구의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상계주공아파트와 상계안양, 상계미도아파트 등 6곳으로 안전진단 추진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총 38곳입니다. 학군과 상권, 인프라 등이 이미 준수하게 갖춰진 노원구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저평가되었던 노원구의 급지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학군 확대. 노원은 대치동과 목동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한국 대표 학군지입니다. 하지만 은행사 거리가 지닌 구조적 결점인 신설학원을 위한 건축물이 부족하여 최근에는 노원역을 중심으로 거대 학원가를 형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노원역에 있는 메가스터디 강북점을 포함하여 노원에는 많은 대형 입시학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신축 아파트 공급과 고소득 인구가 늘어나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개발이 진행되면 노원의 학군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동부간선도로 구간은 지하화하여 지역교통을 연결하고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최대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습정체구간인 월계교에서 의정부까지 왕복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여 상시 정체구간이 해소되어 노원구 전체 교통난을 해소시켜줄 것입니다. 동남권과 동북권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